이렇게 나오거든요. 정면에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여기다 이제 전원 버튼 누르면 삑 소리가 나죠. 이 상태에서 작동이 되죠. 지금 이제 제가 소리가 나죠.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실험을 시작했는데 온도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물에 들어가야 되더라고. 이게 엄청 차가워요 지금. 허브로 해서 더 빨리 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기능도 있는데 30도까지 올려볼게요. 한번 30도. 뭐 다양해요. LED 밝기도 뭐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수온 센서도 보정할 수 있어요. 현재 수온을 지금 입력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야간 모드부터 해서 뭐 다양한 모드가 있어요. 세계 최초로 이 온도 조절기를 갖다가 IoT로. 스마트 IoT 항온기 시즈를 소개합니다. 아 잠깐 사장님, 이렇게 대놓고 시작하자마자 광고 틀면 어떡해요? 이러면 사람들이 끝까지 안 본다니까요. 시즈는 냉각기와 히터의 기능을 하나로 합쳐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편리함을 선사합니다. 아 잠깐만요 사장님, 기다려보세요. 제가 일단은 리뷰 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광고할 시간을 드릴게요.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사야TV의 물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광고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평소 보여드렸던 수족관 탐방 영상이나 어항 영상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일 거예요. 근데 굉장히 신기한 제품이 있어가지고 제가 직접 사장님께 제품 제공 요청을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없는 그런 제품일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더운 여름에 이제 어항 온도 관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신 게 다들 있으실 텐데, 냉수어를 키우시는 분들은 뭐 물론이고요, 고온에 강한 열대어 키우시는 분들도 여름철에 어항 온도가 29도에서 30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심적으로 굉장한 압박을 받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냉각기죠. 제가 오늘 리뷰할 제품은 냉각기와 히터 두 가지 기능이 다 있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바로 핸드폰과 연동이 된다는 점이에요. 물생활에다가 IoT 기술을 접목해서 학교에 가서도 또 회사에 출근해서도 어항의 상태를 체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 참 좋아졌죠? 자 그러면 본격적인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스를 뜯어봤는데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본체가 있고요, 본체 크기는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그 다음에 냉각팬이 있어요. 왜냐면 온도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냉각팬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케이블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전원선일 것 같거든요. 전원선 한번 뜯어볼게요. 역시 자, 역시나 전원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제가 직접 어항에다가 설치를 해볼 건데, 지금 물고기를 키우는 어항에다가 하면 물고기들이 급격한 온도 변화로 타격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는 안 하고 빈 어항에다가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팅을 했고요, 실험을 할 건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거 요게 지금 온도 센서예요. 이게 온도를 측정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온도 보시면은 31도 정도 되는데 요게 상당히 위험한 온도잖아요, 물고기한테는. 사람은 괜찮겠지만. 그래서 이제 어플이랑 이런 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 방법은 뭐 쉽기 때문에 설명서대로 하면 돼서 제가 어플은 미리 깔았어요, 빠른 진행을 위해서. 그래서 어플을 깔면은 이렇게 나와요. 내 위치랑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기기 등록을 해놨어요 제가. 그럼 이 기기가 온도 측정을 해요. 이렇게 31.9도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기기를 오프 해놨거든요. 켜서 지금 목표 수온 보이시죠? 목표 수온은 26도. 이렇게 해서 기기를 키면 소리가 나죠. 소리가 나면서 냉각기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위에서 보면 팬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 목표 수온 지금 현재 31.8도인데요 26도가 될 때까지 냉각기가 돌아갈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실험을 시작했는데 온도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불량인가 싶었는데 보니까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물에 들어가야 되더라고. 이게 엄청 차가워요 지금. 이거를 넣고 반대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설명서 읽어보지도 않고 하다가 거꾸로 했더라고요. 어쩐지 이게 물이 안 차가워지더라고요.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네. 그래서 이 팬이 차갑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뭐랄까, 팬은 이 열기를 빼내는 거고, 지금 여기로 이게 지금 온도 조절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 현재 온도
29.2도죠? 자, 목표 28도 해서 28도까지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자, 제가 이제 잠깐 딴짓하는 사이에 어느새 지금 목표 수온 28도인데 27.9도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아까 48분인가 했는데 아마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이제 온도가 다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높은 온도일 때도 냉각기를 써서 온도를 낮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기능이 다양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능을 0으로 했거든요. 근데 1이나 2로 하면 터보로 해서 더 빨리 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기능도 있는데 사실 급격한 온도 변화는 물고기한테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이제 최하로에서 진행을 했고요. 지금은 물을 차갑게 했잖아요. 반대로 그러면 물을 뜨겁게 해보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수온이 지금 27.9도니까요. 30도까지 올려볼게요. 한번 30도로 설정을 해놓고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도가 또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7시 31분인데요. 온도가 29.9도까지 올라갔어요. 아까 30도로 설정을 해놨는데 이렇게 온도가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는 온도를 내려봤고요. 이번에는 온도를 올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히터랑 그 다음에 냉각기까지 동시에 쓸 수 있고 무엇보다 이 핸드폰으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 뭐 다양해요. LED 밝기도 뭐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수온 센서도 보정할 수 있어요. 현재 수온을 지금 입력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야간 모드부터 해서 뭐 다양한 모드가 있어요. LED 밝기랑 일정이랑 이렇게 조율도 할 수 있고, 뭐 키즈락 기능도 있고요.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히터나 냉각기가 일체형이라는 거에 있어서 장점도 있지만 IoT 기술을 접목했다는 거, 사실상 세계 최초로 이 온도 조절기를 갖다가 IoT로 물생활에 있어서 활용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제가 본 어항에다가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항에다가 직접 설치를 해볼 거거든요. 물고기들 살고 있는 어항에다 직접 해볼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위치는 좀 옮기면서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정면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면에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콘센트 꽂아 볼게요. 콘센트 꽂으면 꽂고 이제 여기다 이제 전원 버튼 누르면 삑 소리가 나죠. 이 상태에서 작동이 되죠. 지금 이제 제가 설정 온도를 설정할게요. 네, 지금 온도 보면 27.5도죠 30도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불이 뜨면서 히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는 27.5도? 아, 28도 정도로 유지할게요. 이렇게 해서 28도 해놓고 기다리면 28도까지 온도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해서 본 어항에도 이렇게 깔끔한 설치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기폭이나 히터기 뭐 이런 거보다는 설치가 간편한 것 같습니다. 스마트 IoT 항온기 시즈를 소개합니다. 시즈는 냉각기와 히터의 기능을 하나로 합쳐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편리함을 선사합니다. 오토스윙 시스템은 사용자가 설정한 목표 수온과 민감도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냉기와 온기를 공급하고, IoT 기술로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수온, 기기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목표 수온, 민감도 설정, 모드 선택과 같은 기능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게 합니다. 무엇보다 워터펌프와 호스 등의 부자재가 필요 없어 누구나 간편하게 CG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온도 관리,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그냥 CG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간편한 스마트 IoT 항온기, CG.